아, 이제 잘 되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아지트에 계세요? 아, 저 지금 가고 있어요. 한 10분 정도 도착할 것 같아요. 저도 한 15분 걸릴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가면 같이 인사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어, 근데 왜 9시에 오지? 11시에 문을 닫는데? 왜냐면 유튜브 조회수도 엄청 올라갔어. 확실히 세젤리가 최고야. 너무 좀 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사회왕님 20개 감사드립니다. 사회왕님 20개 감사해요. 이제 술 먹을 사람들은 다 술 먹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분 귀걸이가 너무 예뻐서 제가 본 귀걸이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세 제일 큰 귀걸이 너무 이쁜데 혹시 저희 카메라에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이거 아프리카 방송 아니에요? 맞아. 아프리카 노? 아프리카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확실히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예요? 하면 아프리카에 대한 거부감들을 좀 많이 표출하시더라고요. 그치. 아, 우리는 막 얼굴 평가 그런 방송 아닌데. 그럴 때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아마 이제 일부 그런 BJ분들의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뭐가 돼가지고, 좀 표출이 되고 이러면서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카페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Excuse me, can I talk to you? Can you speak Korean? And no, no, Japanese? No. Chinese? French. No. French? Yeah. To both, 둘 다 French? Yeah. Ah, I'm Korean comedian. I'm comedian, comedian. 개그맨, comedian. Ah, so young.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Ah, okay, okay. Just my broadcasting live show now. So I want to interview, but you can't speak Korean English. Okay, just only French. Yes, yes. Okay. 봉수. 메시. Okay, 감사합니다. 야,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야, 완전 프랑스어밖에 못 한대. 야, 그럼 나 완전 나는 프랑스어는 전혀 못 해. 메시는 스페인어인가? 메시. 근데 완전 프랑스 사람이었어. 오씨, 영어도 못하네? 영어도 못해. 불어도 배워야 돼? 그 조승현 씨라고 있잖아, 작가. 5개국어인가 6개국어 하시는 분. 그분은 야방하면 진짜 재밌겠다. 와. 한국 놀러 왔나 보죠? 놀러 올만 하지. 나도 내가 만약에 유럽 사람이면 아시아 여행 가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일본 가보고 싶을 것 같고, 그 다음 중국 가보고 싶을 것 같고, 그 다음 태국 가보고 싶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가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여기 뭐만 하면 책임 강태네. 무서워서 보겠나? 보지 마세요. 무서우시면. 저기 안 무서운 방 가세요. 무섭게 하면서까지 방송 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무서우시면 공포 영화 무서우신데 어떻게 봐요? 보지 마세요. 네. 세젤리 사장님을 만났다가 커피를 먹고 시작해도 죽겠구만.
아, 매너 채팅을 좀 안 한다 싶으면 팬클럽 채팅으로 갈게요. 지금 방송 연주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전체 채팅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만나러 가고 있고요. 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서 새 친구 만들기, 친구 제조기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 친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 물론 친구인데 여자. 남자 친구들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여자 친구도 뭐 연락하고 친구로 지낼래요? 네, 친구.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성 간의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성 간의 친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랑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연락 처 좀 알려주세요. 친구 그냥 친구 뭐 그렇게. 뒤에 우리 형님들 보내드려. 위축된다고 보내드려야 돼. 됐다. 갔다. 죄송합니다. 친구 만들기. 저보다 형님들 아닙니까? 본인 아저씨들. 저기 홍대, 저기 홍익대 정문 그 횡단보도에서 친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제 스타일이어야지 저도 친구를 좀 하고 싶을 것 같으니까요. 제 스타일의 친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 스타일은 약간 개구리 스타일. 쓱 볼까? 누구랑 친구하지? 쓱 볼까요? 버퍼가 있어. 저긴 가면 안 되겠다. 저긴 버퍼는 있나 보다. 여긴 괜찮아. 여기 가지 말. 여기가 음영 지역이다. 여기 가면 안 되겠다. 또 버퍼 있네. 여기는 오지 말자. 여기 버퍼 있나 보다. 왜 이러지? 네트워크. 그리고 BJ들 혹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BJ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혹시 우리 BJ분들 지금 생방하고 있어서 못 듣겠지만 이 지진을 이용해가지고 절대 방송 중에 개그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그 사태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그냥 뭐 채팅창에 지진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지진 가지고 이제 웃기려고 하고 막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꼭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진짜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써 지금 부상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절대 드립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훈이 뭐 마실래? 아이스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아메리카노는 심장 떨리더라. 아이스티 하나랑요. 그때 보니까 오곡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오곡 라떼 맛이 미숫가루 같은 거예요? 예. 예, 오곡 라떼 아이스로 주십시오. 11시까지죠, 오늘.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추석에는 어디 안 가세요? 추석에 어디 가세요? 고향들 가시고. 전 이번에 안 내려간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많이 섭섭해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 다 갔다 오면 그때 내려가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녹방은 아마 빠르면 내일부터 그 원본이 돌아갈 겁니다. 예, 내일부터 기존에 했던 좀 나름 괜찮았던 꿀잼 한 뭐 지방 투어라든지 합방 뭐 이런 것도 돌아갈 거고요. 리방했어요. 시청자 수 리방해가지고 좀 줄어들었어요. 일부러 가족 정곡을 네. 아이고 들어오셨네요. 뽕나말루소님도 들어오셨고 네. 어디 집 서울이죠? 사장님 느꼈습니까? 못 느꼈어요? 다행이네. 뭐 말하는지 알죠? 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화가 여기저기서 엄청 올 거예요. 와. 옷 잘 입으신다. 근데 저도 옷 사야 되는데. 저 옷 진짜 못 입죠.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예전에 그 셔츠 입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셔츠 막 꼰대가루송이랑 그 뭐였지? 아 되게 비싼 데서 많이 샀었는데 다 잃어버렸어. 옷을 못 입기도 하고 오래 간직하지 못해. 먹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뭐 하나 살게요. 아이고, 덥죠? 뭘 드시겠습니까? 저요? 응. 아니, 전 안 사도 돼요. 응? 널린 게 음료인데 뭘 사세요? 사장님 안 사드려도 돼요? 저는 불안합니다. 내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방송 이후에 과연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안 찾아왔는지 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우리 경주님 또 열혈 팬이시네요. 282점 감사드립니다. 꼰대가루송은 전 여자친구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한남동에 가면 플레이스토어 그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옷 못 입는 애들은 무식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8벌 사버리고 잃어버렸어요. 여기저기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강아지들이 물어 뜯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이사 올 때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시잖아요. 멍청하게 옷은. 어느 날 보면 최매가 입고 있을 수도. 과연 그럴까요? 뭐 옷 사러 가면 저는 그런 걸 못해요. 이 가게에서 티 사고, 이 가게에서 바지 사고, 저 가게에서 뭐 벨트 사고 이런 걸 못해요. 그냥 한 번에 가서 디피던 거 보고 사장님 이거 주세요. 뭐 이렇게. 제 취향? 얼굴 화장지 묻었니? 업로드 된 지 이틀 만에 2만 뷰를 달성하셨습니다. 이틀. 아, 진짜 많이 보셨나? 제가 봤을 때 그 지금 수치로 보니까 최소 50만 뷰까지는 가지 않을까. 몇 분 오셨어요? 몇 분이 나왔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한 분. 네, 감사합니다. 진짜요? 그러세요. 그래서 사이즈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네. 얘네가 있을 때도 몇 분 오셨죠? 바로 그날. 사장님 보러 왔다가 사장님이 없으니. 당황하시더라고요. 혹시 음료만 먹고 바로 가던가요? 살짝 앉아있다가 자기 가는 데 눈빛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괜히 죄인 된 것 같고. 저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 때문에. 야, 꽝 담기에. 그러면 어떤 분이셨을까, 되신 분들은? 사이즈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데. 에이.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 오시면은 또 사장님도 사장님이지만 최군이 뭐 자주 가는 데니까 돼지불백이랑 코스를 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쿠키를 주셨어요. 오늘 어떻게 다른 일 하시고.
아니 어제 네. 어제 가게 못 나와서 딴 일 하는 보리에 가서 네. 목소리 나서 집에 지금 자다가 아니 근데 지금 아 그래서 목소리가 아까 네 좀 마감 시간이 11시인데 9시에 왔다라는 건 그냥 얼굴 도장입니까? 양아치 자세히 보니까 주로 일 안 하시던데요. 그냥 약간의 지분 투자와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몸살까지 아 저 이제 좀 여기 돌아다닐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댕기다가 좀 멀리까지 갔다 온다 시청자분들 제보가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는 예쁘게 나오는데 인스타그램에 갔더니 사진을 너무 막 찍는 것 같다 라는 좀 아니, 의견 사진이 훨씬 예쁘다 사진을 아닌가요? 네. 중국 갔다 오신 거 아닌가요? 라고 페일블루님께서 아, 네 중국 갔다 요즘에 인스타를 하니까 중국 어디에? 광저우에 광저우 성 사장님 아프지 마세요 고급스럽게 이쁘신 애라고 저급스럽게 이쁜 건 어떻게 이쁜 거죠? 감사합니다 네. 국제적으로 아 실제 성유리 씨랑은 좀 친척 관계인가요? 성 씨라서 좀 어렸을 때는 저희 언니라고 이제 거짓말을 살짝 믿었는데 성씨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성씨죠? 창영성씨 창영성씨 아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아 인스타그램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 아시는 분들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는 추석에 맞춰서 이번 주에 추석 때 어디 가십니까? 아니 저희 다 서울이라서 아 서울이라서 근데 어디 못 가시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특히 홍대 근처가 많이 좀 외로운 분들이 밖에 나오니까 홍대 입구역이나 근처에 딱 봐도 약속 없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쪽에 많으시던데요? 어디요? 아, 지금 친구분 가르치는 줄 알았었네 예 라고 여기도 있고 저쪽에 차 댈 때 흔들면서 왔는데 사람 되게 많던데? 아 사람 많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 제조기입니다. 네, 오늘 친구가 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아, 누구 닮았네요도 닮았네요 올라오네요. 그 저희 그 영상 혹시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면 저랑 자리를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시청자분들이 너무 자주 보는데 제 조명이 지금 좋은데 사장님 쪽에 그늘이 져서 어차피 저는 이분들이 맨날 보는 비주얼이어가지고 예예 기왕 뭐 짧게라도 인사드리는 거라면은 예 그렇죠 그렇죠 또 시청자분들의 또 이 원하는 걸 제가 압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 사장님은 좀 친구가 많은 편이에요 저희가 오늘 이제 주 컨셉 토크가 친구예요 친구 그때는 제 생일이었잖아요 예 좀 이렇게 오지랖합니까? 친구는 많아요 그래요? 남녀 비율을 따지자면 남자 몇 프로, 여자 몇 프로? 남자 별로 한 10%? 남자 10%?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여자친구들이 많다 자 그러면 사장님은 남녀가 이성 간에 친구가 있다라고 우리 경주님이 되게 팬이에요 이분이 쿤 경주라고 지금 지진을 온몸으로 느끼신 분인데 이분이 그 사장님 너무 팬 돼가지고 경주님이라고 경주님이 나이가 많아요 아 경주님 예, 예, 또 좋아요 그러면 남녀간에 이성간에 친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있을 수도 있다고 있을 수도 은혜야 있을 수도라는 말은 있기는 사실상 힘들다 있긴 있는데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울까요? 서로 뭔가 끌리는 게 있어야지 이제 친구도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성간에 끌리는 그런 곳에서 만나다 보면은 한쪽이 좋아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더 어색해지고. 나이 차이는 동생이랑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동생이랑도 말만 통한다면. 그럼 이렇게 사람 만나는 데 있고 친구 만나는 데 있어서 제일 좀 꺼려지는 스타일들은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좀 함부로 약속 잡는 스타일. 아, 친구끼리 아니면 이성 친구끼리? 뭐 이성 친구라도 처음 만났는데 막 와 친하게 지내요 막 이렇게 너무 다가오면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부담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장님은 어떤 것 같아요? 꺼려지는 스타일. 뭐 예를 들면 허세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잘난 척을 한다든지 말이 많다든지
첫인상이 아 이러면 난 참 꺼려지더라. 이성 친구 간에는 약간 허세가 있으면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 이성 간에는 허세. 동성 친구는 이제 허세인 친구 잘 못 만나서 그 모르겠고 동성 친구 간에는 좀 필요할 때 연락할 스타일. 아 맞아. 여성분들은 그런 분들도 좀 네.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네, 남자친구 사귀면 연락 잘 안 됐다가. 아 그랬다가 야 지혜야 뭐해 잘 지내지? 나 다음 달에 결혼해. 너가 와야지. 그럴 때만. 그러면 아니 그럴 때는 그럴 때 괜찮은데 뭐 자 이제 헤어졌다고. 아 헤어졌다고 네. 남친구 네. 있을 때 연락 안 되다가. 크리스마스 때 보낼 거 다 보낸 다음에 27일 정도에 지혜야 뭐해? 나 헤어졌어. 나 술 한 잔 사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계속 떨어지네, 저게. 요리 잘하냐는 의견이 있어요. 아무래도 커피숍 운영을 하시니까 요리 쪽에도 좀 관심이 있으신지. 지금 쿠키 이거 제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네. 사장님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못 만듭니다. 기승전 가게 홍보로 가신다. 사는 게 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아, 아까 보니까 주차를 하고 오셨다고. 네. 운전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저 되게 오래 했어요. 뭐? 오래됐는데. 네. 오토바이에다가. 5년 이상? 여자친구 운전 좀 잘하시는 편입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남성에 비해서는 운전 실력이 네. 좀 떨어지잖아요, 사실. 저 거의 만족 말 이렇게. 막하는 스타일. 막하는 스타일. 네? 다 지킬 것만 지키고. 그럼 됐죠? 네. 나한테 괴롭히는 질문들이 뭐 못하는 게 보임. 뭐를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리 잘 못해. 방금 얘기하셔서. 아, 요리. 김밥도 못하시고. 김밥은 하죠. 김밥 정도 하시고. 요즘에 가게 매출 어때요? 요즘에요? 저번 달에는 좀 그냥 그러나 요즘에 다시 이제 개강하고 홍대 이제 학생들이 좀 많아지니까. 많은 대학교 앞이 있는데 홍대에 딱 오픈한 이유가 있나요? 홍대를 제일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했었고. 그 말은 혹시 목욕? 네, 저희 학 이제 학교기도 하고. 아 그래요? 놀 때도 이제 홍대 이제 자주 이제 먹을 때가 많아서. 오, 공부 잘하셨구나. 전공 뭔지 여쭤봐도 돼요? 전공이요? 경영학. 경영. 그래. 홍대 경영학과 다니고 홍대 앞에서 경영을 하고 있네. 경영학 공부 진짜 잘했구나. 한 번에 붙은 거예요? 한 번에? 신기하네. 홍대 홍익대학교면 경영학과면 꽤 유명한 학교 아니겠습니까? 사람 인원 수가 많아요. 일단. 졸업하신 거고. 축제는 어때요? 홍대 축제는 좀 재밌나요? 대학교 네. 축제를 많이 못 봐서. 홍대 축제 재밌는데. 네. 재밌죠. 사람이 너무 많고 학교가 좁아가지고 축제를 하면 이제 완전 꽉 차요. 정말 사람이 좀 공간은 좁은데. 홍대생들 말고도 이제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바글바글한 약간. 홍대가 약간 캠퍼스가 좀 좁은 편이에요? 네, 좁은 편이에요. 끝에서 끝까지 뛰면은 한 10분? 10분만에 할 수 있는? 네. 그래요? 나 못 가봐가지고 고졸이라? 아유 공부를 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아유 그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야 막상 그래도 공부를 똑같은 남자가 있는데 고졸인 남자가 있고 서울대학교 나온 남자가 있어요. 그럼 서울대 쪽에 좀 마음이 하지만 지금 능력 있으시니까 상관없어. 제가 능력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능력 있다고. 능력 없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능력이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10억 있는 남자도 그 사람의 기준이 50억이면 능력이 없는 거고 사장님의 기준에 제가 능력 있는 남자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 기준이 있고요. 굉장히 낮으시네. 정말 아니요. 저 보잘것없는 놈인데 분야에서 이제 최고를 달리고 계시면 최고인 거죠. 그렇습니다. 편집된 영상 중에서 제일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네. 다음에 만약에 편집이 된다면은 네. 좀 이런 것도 넣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거 없어. 되게 막 빛 들어오니까 되게 좋더라고. 영화 좋아하냐고 여쭤보신 분들인데 최근에 한국 영화들이 되게 흥행했잖아요. 영화 좀 좋아하시나요? 네, 영화 좋아하는데 요즘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본 영화가? 부산해. 부산해. 한국 영화 좋아하시고?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혹시 지금 긴장하셨나요? 아니 아니 보고 댓글 보고 있어요? 네. 아 말씀할 때 여기 좀 봐달라고. 아유. 채팅 보느라 원래 처음에 방송 나오면 채팅을 제일 좀 신기하세요. 저희는 또 오늘 목을 어느 정도 축였고 쿠키까지 먹었기 때문에 요거 먹고 또 본격적으로 네.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하려는 거예요? 저희는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 오늘 같은 날도 아마 잘 되면 12시 넘어까지 하고 뭐 그냥 그저 그렇다 싶으면 왜냐면은 웬만하면 12시 넘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취객분들이 좀 많아서 또 카메라 보고 이러면 시비 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저도 시비를 저한테 걸면 제가 저 성격이 저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되게 그건 안 좋은 일이거든요. 네. 12시 네. 10시 넘어가면 이렇게 인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술 먹을 때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피시방이고 저희는 뭐 새벽 뭐 어쨌건 상관없는데 아무튼 여기 또 홍대 하면 또 어린 친구들 이제 많아가지고 이따 가실 때 쿠키 하나 그래 오늘 지훈아 너도 지구 사이 하나 먹어라. 아니 저 포장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주신 거 아니에요? 바구니에 있는 거? 네 맞아요. 그쵸? 네. 지훈아 먹어라 지금 네. 맛있다. 촬영하면서 못 먹으니까 지금 먹어.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은 나이가 몇 살 같아 보이세요? 스물 몇 살입니까? 28살입니다. 여기 가려고 했어요. 역시 또 서비스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예, 거짓말을 잘 안 하시네요. 이거 직접 여기서 한 만든 거죠? 쿠키를. 긴장하신 거 아니죠? 아까 사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무도 못 만듭니다. 하고 싶어져? 진짜 맛있네. 맛있죠? 이거 몇 개 더 드릴게요. 많아요. 촬영하면서 못 먹으니까 이거 하나만 먹어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원한 거 마시고 출발할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덥네요. 오늘? 에어컨 두 개나 했는데. 금방 좀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 예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겹겠어요. 아니 좀 좋아하는 거 있지 않아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귀엽다. 아니 그럼 뭐 예쁘다고 하면 좋죠. 예쁘다는 거 좋답니다. 성유리 성대모사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냥 안녕하세요 성유리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예 편집하려고 아예 잘 먹었습니다. 좀 잘 돼야 될 텐데 오늘 시작부터 지진이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까 느끼셨어요? 너무 못 느꼈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느꼈대요. 오곡낙달 몸에 좋게.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저도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어? 아 지금 아직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일어나셨으면 이제 지금 일어난 거 아 방금 전에 그럼 언제 주무신데야? 밤 새는 거 아니야 또? 밥을 먹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재밌게 한번 오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쓰레기 네. 네. 계산 안 된 거 없죠? 네. 과자 먹었어?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더 봐라 좋았어. 왜냐면 또 영업에 너무 방해하면 안 되니까 요 정도 쫙 해주고 빠지면 일단 좋지. 아쉬웠어요 여러분들? 뭐야 저
역류다, 역류. 어?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카메라 안 찍고 있습니다. 안 피하셔도 돼요. 예, 여쭤보고 피하려고. 제가 콩대에서 간단하게 인터뷰하고 있는데 남녀간의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어떤 의견들만 여쭤보고 있고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카메라 돌려놓고 오빠가 옆에 앉은 상태에서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얘네만 해주세요. 친구는 빠지고? 아, 저희 안 찍어요? 어? 저희 안 찍어요? 아, 지금 안 찍고 있죠. 지금 여쭤보고. 네. 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있죠. 옆에 앉을게요. 처음 내가 여기 앉을게요. 아이고. 콩대에서 봤어요. 걸스데이. 아, 진짜? 나도 봤는데 걸스데이. 아, 걸스데이 저랑 맞아요. 걸스데이 제가 정말 왜 물러나세요? 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니, 찍으라고 했잖아요. 저는 안 나온다 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와. 아니. 자, 말길. 아, 그래서 피할. 네. 나온 것 같은데. 예, 네, 나왔어요, 지금. 참 어떡하냐 그러면. 그러면 얼굴만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네. 그럼 스크류발을 마이크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그러면 스크류발 좀 내려주세요, 마이크로. 아니, 본인이 이렇게 잡으세요. 어, 이렇게, 오케이, 됐어. 자, 이제 오세요. 아니, 얼굴 안 찍을게, 이제. 스크류발 밑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 일로 와요, 오빠 옆으로. 어, 이쪽으로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요. 자, 스크류발 마이크 자기 잡으셔야죠. 마이크 이렇게 잡으라고요. 저 나오는데요? 안 나오잖아, 얼굴 안 나오잖아. 스크류발 마이크. 스크류바 말기를 왜 이렇게 못 이렇게 아 흐르니까 술 많이 먹어서 그래요. 술 많이 먹었어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간단히 여쭤볼게요. 네. 자, 남녀간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충분히 그 이유가 있다면? 걔가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남자 친구들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야, 난 네가 여자로 느껴져. 나 이제 너를 좋아할래. 내 여자 친구가 되어줘. 그럼 친구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네. 어, 서로간에 이성적인 감정이 없을 때만. 네. 이성적인 감정이 없다가 어느 날 본인이 남자가 감정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얘가 몸을 너무 만들었어. 너무 아, 섹시해진 거. 안 느껴지던데 친구. 아니 그러니까 안 느껴지던 데인데 만약에 앞으로 생겨버린다면 그런 감정 갑자기 얘가 송중기 같이 보여 막 친구인데 어 미치겠어 유시진이야. 친구로 생각 안 하죠. 그러면 남자예요? 네 그러죠. 그러면은 고백을 합니까? 잘생기면 다 남자다? 남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의 남자 친구들은 다 못생겼다는 거네요? 아마도. 아마도. 그럼 오빠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친구요. 아, 좋은 친구. 스크류바는 지금 해장용으로 먹고 있군요. 네. 네. 소주 몇 병 정도 드신 거예요? 세 병씩 먹었나? 한 두 당 세 병? 과일 소주. 과일 소주. 네. 과일 소주는 소주라 부르지 맙시다. 네. 그 왜 친구들은 이렇게 뭐 참이슬이나 좋은데이 뭐 이런 소주는 별로예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 소주를 누가 맛으로 먹나? 과일 소주 맛으로 먹어요. 아, 그치. 과일 소주는 맛으로 먹지. 그럼 과일 소주 먹었으면 취하지 않았겠네요. 안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방금 전에 분명히 3분 전에 오빠 저 너무 취해서요라고 그랬잖아요. 술을 많이 먹어서라 취하지 않았어요. 이야, 그걸 다 기억해? 그냥. 이야, 그거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였는데 안 취했어. 대단. 맛있어요? 네. 뭐. 야, 이런 아이스크림 맛있는 먹방은 진짜 홍대에서 처음이네요. 네. 제가 사줬어요. 진짜 사줬어요? 네. 그럼 우리 친구 사준 친구한테도 얼굴 안 나오게만 제가 여쭤보면 안 될까요? 네, 해봐요. 오케이. 갈게요, 슬. 어? 남자친구가? 네. 아, 이성 간에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 있는데 쟤를 보고 알아요. 아, 왜요? 왜? 아, 제 친구들은 진짜 다 친구로 여겨요. 절대 남자친구 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네. 아, 뭐야? 우리 친구 혹시 죄 짓고 사세요? 남친구 있어서 저래요. 남친구 네. 있었어. 남친구 지금 홍대에 있는 거 몰라요? 네. 아, 군대에 있으면 더 모르지, 뭐, 방송에 나와도 뭐. 오히려 영상 편지 하나 해주면 좋지 않을까? 남친구, 남친구 휴가 나왔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아, 어차피 헤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어, 되게 감동이겠다. 들어. 알겠습니다. 그럼 오빠는 일어날게요.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크류바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팬이에요. 아이, 팬인데 인터뷰랑. 진짜 팬이에요. 진짜? 그러면 악수만. 아, 악수만. 어, 웬일이야? 근데 팬인데 왜 카메라는 막 부끄러워. 안녕히 가세요. 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아, 나 힘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듣냐. 나 괜찮은데. 사람들이 저만 보면 다 힘내세요라고. 파이팅! 힘내세요! 정말 기성용이 된 것 같아요. 손흥민이 된 것 같아요. 진짜로. 약해 보이나 봐요. 아,
하죠. 야근하고 있는데 자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해서 오늘 또 새 친구 제조기 최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귀여운 친구들 올라오네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가리 동네 제거해 볼게요. 여자한테 말 거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여자한테 말 걸기 전에 여러분들 그것만 아세요. 2초 아이컨택 한 다음에 말 걸면 됩니다. 갑자기 걸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놀라기 때문에 2초 아이컨택 한 뒤에 안녕하세요. 맞아요. 최군이에요. 오빠가 하나만 여쭤보려고 해요. 오늘 인터뷰 주제가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성 간의 친구인데 우리 친구들은 이성 간의 친구가 있다고 뭐... 생각하세요? 아니 없다고 생각해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잠깐 이쪽 오셔서 이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이쪽으로 봐. 1m. 자, 우리 친구는 왜 이성 간의 친구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 친구 있죠. 아, 또 된다고? 아, 네. 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될 수 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아, 본인 그럼 친구들이 그럼 이렇게 비율로 따졌을 때 남자친구가 많아요? 여자친구가 많아요? 반반? 네. 반반이에요? 몇 명 정도? 지금 뭐 전화하면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남자친구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친구가 없어. 어? 친구가 없다고요? 네. 실례지만 혹시 지금 약주 하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올해 지금 30살인데요. 실례지만 나이가? 11. 고3. 네. 그러면 11살 차이잖아요. 네. 그럼 오빠랑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고민을 막 털어놔도 될까요? 네. 그럼 한번 털어놔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줄 풀어줄래요? 네. 요즘에 시청자 수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네. 유튜브도 그렇고 콘텐츠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늘려야죠. 방송 시간을? 네. 알았어. 아니요. 시청자 수랑 다 늘려야죠. 아, 시청자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늘려야 된다. 네. 맞네. 맞네. 명쾌하네.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 고3이죠? 네. 이거 여기는 뭔가 이게 이거 그건가요? 스탬플러 꽂힌 건가요? 네. 너무 열심히 또 사무직을 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20살이 되면 직업을 가져야 될 텐데 어떤 직업 쪽으로 좀 가실 생각이세요? 미용. 미용. 아 그럼 지금 머리도 역시 너무 이쁘다. 네. 미용을 한다면 꼭 일하고 싶은 샵이 있다면 어떤 샵이 있을까요? 뭐 정샘물 샵도 있고 박성철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이가자, 순수, 동네 미용실도 있고. 처음처럼. 샵 이름 중에 처음처럼이라고 있나요? 아 지금 혹시 이거 보고 그냥 저 정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이시잖아요. 네. 혹시 술 한잔 하셨나요? 아니죠. 네. 혹시 고3 수능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아니요. 아 수능 안 보나요? 네. 아 봐요. 보긴 봐요? 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는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걸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대치가 주변에서 없는 걸로. 있어요. 아 기대치 있어요? 네.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어딘가요? 서울대. 서울대학교? 어차피 갈 수도 없는 거 막 뱉어보겠다 이거죠. 저도 하버드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친구인데 지금 머리 염색한 걸 봐서 미용고 쪽으로. 예고. 아, 예고 쪽으로 다니고 있고. 전주 예고, 기린 예고. 비밀 예고. 또, 시크릿 또, 아트 스쿨. 자, 그래요. 자, 우리 친구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신가요? 담임선생님인가, 오늘 같이. 어떻게? 학생 주임. 어떻게 되시죠? 아, 요가 선생님. 요가 네. 파이어. 달심이시구나. 맞습니다. 자, 우리 친구 동갑내기죠, 동갑내기. 네, 동갑내기. 친구도 그럼 미용? 아니요, 저 요가 선생님. 어? 요가 선생 하고 있어요. 고3인데 어떻게 요가 선생님을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자격증 따면 자격증을 따서? 네 대단하다. 아 그럼 지금 벌써 이렇게 제자들도 좀 있고? 엄마 뻘 사람들이 어머니 뻘 사람들을 길을 지금 빨아가고 있어. 아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말로만 들으면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요가 선생님 하면 기본적으로 고양이 자세를 시킬 수는 없고요. 그냥 요 정도 다리 한번 올려보실래요? 그래서 유연성 이렇게 딱딱 이건 안 되잖아. 안 되는. 다리가 짧아서 그래요. 아니 그 거짓말이. 오 그래, 너 올려봐. 그래 이게 요가 선생님이죠. 아니요. 한 번 더. 안 할 거예요. 요가 선생님 준비를 하면서 가장 정말 힘들었던 자세. 지금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일 선생님이지만 힘든 자세가 있다면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오빠 비슷하거나 아사나. 오빠가 비슷하거나 안 살거나. 그렇죠. 오빠 다리 찢기가 진짜 제일 힘들어. 다리 찢기가 선생님이지만 힘들다. 근데 너무나 대단한 게 고3이면 사실 지금 이렇게 배우기만 해도 부족한 나이인데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게 요가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 됐나? 1년 정도 되셨고 우리 친구는요? 뭐요? 우리 친구도 미용 시작한 지 안 했어요. 예? 시작 안 했어요. 고3인데 시작을 안 했다고요? 네. 그러면은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예고에서 연기. 그럼 지금 오빠한테 한 게 다 연기인가요 혹시? 실제 리얼?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어디 가는 중인가요? 아니면 그냥 귀가하는 중인가요?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귀가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갈 데가 없어서 귀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굉장히 심오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해주시면 따로 현금으로 출연료를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 뭐 예를 들면 커피숍을 간다 하면 커피값을 내드린다든지 밥을 먹으러 간다 하면 밥을 내드린다든지 뭐 그렇게 돈 내 오빠라는 코너 속에 코너를 하고 있거든요. 네. 괜찮으시면 혹시 지금 가려고 싶었던 게가 밥 먹는데요 아니면 커피숍이었어요? 여기가요. 아 여기 설빙 가시려고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빠가 설빙 가서 뭐 팥빙수라도 하나 왜 웃어? 아 좋아서 사준다니까 혹시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제가 계산해 드릴까요? 헐 진짜요? 어 어. 그럼 오빠 하나 부탁이 있다면 여기 말고 딴 데 가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설빙이 좀 기업형이라서 이런 촬영 비싸요? 비싸진 않아. 비싸진 않아. 오빠 돈 많아요. 비싸진 않은데 멋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제가 그러면 미리 제가 오빠 딴 데 가자면서요. 아니 이거 먼저 올라 오빠 올라가서 촬영이 되는지 여쭤보고 왜냐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또 이게 위에 무슨 본사에 연락한다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우선 따라오세요. 될 거예요. 네, 가시죠. 가시죠. 아니 근데 최군을 바로 알아보셨는데 어디서 살이 조금 찌신 것 같아요. 쪘다 빠졌다 하는데요. 어디서 알아보신 거예요? 저번에 키썸. 아 키썸 방송 봤구나. 아 언프리레스타 좋아해요? 아니요. 아 안 좋아. 예? 아, 쇼미더머니 좋아하시는구나. 안 봐요? 아니 그러면 자, 아, 알았어요. 우선 지훈아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 촬영 실례합니다. 저 영업 몇 시까지 하시죠? 영업 3시까지 합니다. 새벽 1시요? 네. 저희 4명인데요 위에 올라가서 뭐 팥빙수나 이런 거 저걸 해서 먹을 건데 제가 그 신인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저를 찍는 카메라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관찰 아 저 아세요? 네. 아 그러면 혹시 미리 그래도 허락을 맡아야 될 것 같아서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에 마감을 하는데 위에 마감인가요? 아, 저희가 한 30분 내로 깔끔하게. 네. 그러면 설빙에서 먹고 있다고 혹시 이렇게 언급하고 그런 거 괜찮나요? 맛있다 하면 뭐 이렇게 나쁜 내용 아니고. 네, 잠시만요. 어, 들어오면 돼요. 신인이라고 해야지. 예, 네, 사장님. 아, 설빙. 여기 먹고 싶은 거. 쉬어. 좀 더우니까 베리 요거트도 있고 뭐 치즈 설빙, 망고 치즈 뭐 맛있는 거 많으니까. 친구는 왜 안 와? 베리. 응? 베리? 그 친구는? 친구 골라야지. 싫어? 뭐가 싫어? 베리 요거트 싫어? 나 얘 싫어. 싫어. 안 꺼져. 체리니 리쿡님 고맙습니다. 이거 새로 나온 바나나 케이크 설빙이라고 바나나 케이크.